이래가지고 묻혀서 먹으면 끝이야. 입에 먹어도 되겠다, 그치요? 네, 식감 좋지. 이게 좀 굵은 콩나물이죠? 머리하고 꼬리를 떼고 물에다 삶는다고요? 정말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, 언니. 마늘이 얼었어. 여기 삶을 때 소금 넣으셨나요? 안 넣었어. 아. 이거 콩나물 국 아닌가요? 국 아니야? 뚜껑 그러면 열고 삶으세요? 뚜껑 열고 해야 돼. 이렇게 하는 방식은 처음 봅니다. 홍고추하고 대파만 들어가나요? 양파는 안 들어가고?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. 저렇게 하는 방식은 또 처음 봅니다. 그래가지고 금방 익으니까 얼마 안 삶아도 되겠네요. 아, 요리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간단하네요. 물 넣고 콩나물 넣고 삶아가지고 콩나물만 건져서 무치면 되잖아요, 그죠?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. 머리를 뗐기 때문에 오래 안 삶아도 금방 익겠어요. 익으면은 이제 건진다 이거죠. 먹어봐야지. 익었어요? 불 끌까요? 끄고 채반 같은 거에다가 따라내면 좋겠다. 물을 다 따라내고 찬물에다가 이제 씻나봐요? 한 거야 아직. 한 번만 씻으면 돼요? 아니, 차가울 때까지. 아, 차가울 때까지. 아니, 차가울 때까지 안 씻으면 계속 익으니까. 콩나물이 계속 익으니까. 아까 삶을 때 콩나물은 씻지 않은 그냥 콩나물입니다. 오늘 간은 왠지 소금으로 할 것 같아. 소금으로 할 거야. 하얗게. 고춧가루 넣을 건데. 아. 이제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는 거죠. 채반에다가 물기를 완전히 빼고 찬물에다가 씻어서 물기를 뺀 콩나물을 넣고 제일 먼저 다 녹았다. 네. 마늘을 넣고. 마늘은 냉동실에 얇게 펴가지고 말려놓은 거죠. 저기 얼려놓은 거죠.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뚝뚝 뿌질어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. 그냥 색깔 이쁘라고 홍고추는 넣은 거예요. 홍고추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. 미원 조금.
다시다. 다시다도 조금. 볶은 소금이죠? 응. 볶은 소금. 볶음. 볶은 소금 조금. 양에 맞게끔 넣으면 되니까. 참기름. 깨소금. 이제 다 들어간 건가? 고춧가루만 넣으면? 응. 고춧가루. 저번에 언니 장칼국수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 하나도 안 남기고 냄비째 다 먹었잖아요. 응, 장칼국수가 괜찮았어? 아니, 맛있었어? 그 앞집 아줌마도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다 먹은 거 봐요. 대파만 남기고. 나 대파는 안 먹어, 그러면서. 나 대파 안 먹는다고 소문내지 마. 막 이러잖아. 이래가지고 묻혀서 먹으면 끝이에요? 응. 아. 간을 먹어, 이제. 간을 봐가면서. 대파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, 그죠? 아, 없으면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돼. 안 된다. 아, 그냥 한 번에 딱 맞추시네, 아주 그냥. 안 됐어. 됐어요? 응. 먹어봐. 먹어봐야지. 좀 삼삼한 것 같아. 여기 금방 밥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그냥 비벼 먹어도 되겠다, 그치요? 한번 먹어볼게요. 간이 되는지 되지? 뜨거움을 삶지 말고 그냥 쪄도 되죠? 뚜껑 덮고. 이거 어떻게 드실 거예요, 오늘? 밥 먹어야지. 그냥 반찬으로? 나는 고추장 넣고 비벼가지고 막 먹어도 되겠다. 양념까지. 고추장 넣고 비벼먹어. 밥 있어. 아니, 얼떨결에 또 먹게 되네? 밥이. 우리 먹을 거 있다. 밥이랑 한번 먹어봐야지. 이거는? 소금만 넣고 끓인 제가 끓인 홍합국 홍합찜이고 이거는 저번에 언니랑 담근 그 열무김치가 익은 거예요. 이제 익어가는 거고 이제 오늘 한 콩나물 무침 밥이랑 해서 아우 식감 좋아. 식감 좋지. 또 열무김치 담아주시네 언니. 아유 언니 또 열무김치 담아주시는 거 봐. 이거 뭐 하루만 다 먹어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열무김치도 같이 먹어봐야지. 제가 끓인 홍합탕 소금밖에 안 넣었지만 드셔보세요. 원래 소금만 넣어. 열무김치 짜지 않아가지고 많이씩 먹어도 돼. 근데 얼떨결에 같이 밥 먹게 됐어요. 놀러 왔다가. 진짜 금방 이렇게 됐다가 묻히니까 맛있다. 비벼 먹어도 되고. 비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? 홍합탕 국물 한번 마셔보세요, 언니.
이거 다 먹어도 돼요? 많이 먹어야 돼. 근데 콩나물찜도 오랜만에 먹는다. 근데 가느다란 게 아니라 굵은 콩나물 가지고 간 맞아요? 홍합탕? 간 맞아. 잘했어. 오늘 하루가 든든한 것 같아.